자,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눈썹이 진한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눈썹 문신을 한다면 호감도가 증가해서 계약을 잘할까? 눈썹 한번 볼까요? 저는 권해요. 제가 했기 때문에. 무진한 겁니다. 티안 나죠? 대신에, 반영구 문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절대 싼 데서 하지 마시고. 저 되게 비싼 데서 했어요. 여기는 리터치를 무한정 해준다고 해서, 얕게 해주고, 리터치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요. 무료로 계속. 지금 한 4년 됐나? 6개월에 한 번씩 받거든요. 리터치를. 훨씬 티가,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무신한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제 아내도 해줬어요. 아내도 100% 만족해요. 그러니까 리터치 할때 같이 가요, 둘이, 손잡고. 소개해드릴까, 서울에 있는데? 너무 멀다. 근데 좀 비싸, 거기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있으면 절대 짙은 거안 되고요. 그리고 눈썹 문신은 관상학적으로 하라 그래요. 눈썹 끝이 흐린 사람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 중에 관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이제 기초를 알려드릴게. 우리 첫인상 저하고는 관상. 수술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 자, 이마 주름. 없애는 게 좋을까? 놔두는 게 좋을까? 없애는 게 좋아요. 일단 이마 주름은, 깊은 주름은 뭐 괜찮아요? 제일 문제가 여기 주름입니다. 여기, 양미간에. 여기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여기는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팔자 주름입니다. 자, 팔자 주름. 자, 없애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요. 팔자는 건들지 마세요. 팔자 주름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팔자 주름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입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좋은 거예요. 노년에 계속 일복이 있대요. 일복. 아니, 근데 노년에 놀면 안 돼, 우리는. 아니, 그 뭐,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70대 이상의 그일 열심히 하시는 보니까 모르겠어. 뭐 팔자 주름이 이렇게 멋있게 내려온 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관상을 배워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와이프가 팔자 없앤다고 필러 맞잖아요. 남편이 망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와이프와 관상이 남편과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절대 팔자는 뭐 필러 넣지 마라. 그리고 필러 자체가 몸에 안 좋고. 안 좋은 거 아시죠? 필러가. 물론 보톡스도 뭐안 좋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뭐 보톡스 정도는 뭐 우리 그 정도는 뭐 감당이 가능하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보톡스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나 요 양미간 특히 이런 쪽에 눈가는 아니고요. 눈가는 맞으시면 안 됩니다. 눈가는 주름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문신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눈썹을 좀 다듬고 여기 가운데 잔털 있는 거다 없애고 눈썹 산 있는 거 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세요. 대신에 절대 이게 싼데 하지 마시고 좋은 데 가셔서 이제 반영구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는데 한 방에 20년 갑니다.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진해갖고 이상해요. 조심하십시오. 역대급 질문입니다. 나한테 문신을 물어볼 줄이야. 근데 나또 대답을 해줘, 하라고. 나도 신기하지? 왜 내가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성형을 물어보긴 처음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